다음은 이제 포스트 이펙트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팅레이에서 이제 크레이트에 가보게 되면은 중간에 리플렉션 프랍 엔티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얘가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스팅레이에서는 리얼타임으로 리플렉션을 계산을 하게 되면은 되게 느리겠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주변에 있는 정보값들로 이용해서 리플렉션을 일단은 베이크를 한 다음에 그걸 토대로 다른 쉐어드웨어에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션을 만들 때 쓰는 게 바로 이 구체고요. 이 구체가 또 해주는 역할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에서 조명들을 처리할 때또 이거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에 있는 쉐이더를 메탈 쉐이더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맵 빼고 메탈릭을 쭉 높여서 완전 메탈로 보이시면 지금 보면은 이 리플렉션 프랍이랑 똑같이 지금 메탈릭 리플렉션이 먹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어디서 정보값을 가져왔냐 보면은 바로 이 환경에서 정보값을 갖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적용하게 되면은 잘못된 반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상태에서 윈도우 간 다음에 라이트에 가서 하단에 베이크의 리플렉션 프롭스 있습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정보값을 이용해서 이렇게 리플렉션 맵을 만들어서 동일한 리플렉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베이크를 해줍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베이크할 때 주의할 게 위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다른 데다가 위치를 시켜보고 가장 뭐 괜찮은데 리플렉션이 잘 나올 만한 곳에 위치를 시킨 다음에 베이크를 해보시면 뭐또 다른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또 스팅레이 가서 디폴트 쉐이딩 엔바이런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이 주변 값들을 설정하는 곳인데 지금 글로벌 디퓨즈 맵, 그러니까 글로벌로 이렇게 발광하는 맵을 쓴게 아까 전에 그 하늘 맵을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다른 걸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일단은 디퓨즈라고 쓰게 되면은 아까 전에 리플렉션 프롭 디퓨즈 베이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크된 디퓨즈 맵을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얘를 선택을 하고 OK 값을 눌러주면은 약간 놀이끼리한 색으로 디퓨즈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레디언스라든가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스페큘러 맵도 여기서 나온 결과값으로 해서 정확한 스페큘러 맵이라든가 그런 것을 적용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디폴트 쉐이딩 엔바이런먼트에서는 여기 보신 바와 같이 다른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고칠 수가 있어요. 글로벌 라이팅 이거 같은 경우 좀 전에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그다음 포그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안개 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뎁스 레인지를 적당히 조절해 주셔서 이렇게 포그가 안개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익스포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밝기 조절할 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데스 오브 필드 같은 경우는 뭐 블러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올렸을 때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 모션 블러 때문에 이렇게 지글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션 블러를 뭐좀 줄이거나 아니면 비활성화 시키면은 모션 블러 없는 형태의 결과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블룸 효과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약간 뽀샤시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더 뽀샤시한 느낌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블룸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끝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autodesk.com 거기 가시면 이제 스팅레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 다운로드 받으시는 이제 버전이 1.4 버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5 버전을 쓰시고 싶으시면은 밑에 있는 그 링크 있죠? 이쪽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 1.5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발표하고 이제 한참 지나면은 오토데스크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다운로더를 이용하시게 되면 1.5 버전을 또 쓰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스팅레이 카페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스팅레이 코리아 치시게 되면은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